자, 우리 재고 자산 있고요. 아, 제품 있고요. 제품. 그 다음에 제공품 있고요. 그 다음 원재료 있어요. 원재료. 자, 그럼 여기 뭐 취득원가가 있겠죠. 취득원가 얼마? 얼마? 얼마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순실현 가능가치가 있는데 제품 제공품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제품 제공품의 순실현 가치는 예상되는 판매가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빼주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판매 비용을 빼주는 건데, 요즘에는 요게 좀 트렌드가 안 맞아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 많이 나왔다고요. 요거랑 시장 가격이랑 같아 틀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상 판매 가격이랑 공정 가치랑 같아야 틀려요. 당연히 틀려요. 예상 판매가는 나만 팔 수 있는 가격이고 공정 가치나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모두가 똑같이 팔 수 있는 가격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 중고 지금 시장에서 10,000원에 판다고 할게요. 그쵸? 정인돈이 쓰던 계산기입니다. 팔게요 이러면 5,000원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랑 요거랑은 달라요. 순실현 가능가치를 다른 말로도 뭐라고 그래? 기업 특유의 가치 중 하나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엔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준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순실현 가능가치는 당연히 요 금액으로 가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현행 대체원가를, 아니 순실현 가능가치를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똑같은 걸 지금 샀을 때 가격인 현행 대체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순실현 가능가치를 대체해주죠. 저가법 적용을 한다고요. 이건 다 아는 얘기고, 지금부터 보면 일반적으로 저가법을 적용하려면 순실현 가능가치보다 취득원가가 커야 돼.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밑에 있어야 저가법을 적용한다고요. 그럼 보시면 제품도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작은 경우에만 평가손실 인식하고 재고자산도 이 경우에만 평가손실 인식해. 근데 원재료는 원칙이 뭡니까? 원재료는 원칙이 뭐예요? 원재료는 원칙이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나는 원재료 갖고 장사하는 애가 아니라 제품 갖고 장사하는 애기 때문에 원재료와 관련된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럼 계속 좀 얘기를 해보면, 하지만 원재료는 평가 손실 인식할 때 예외가 존재하죠. 너무 많이 했으면 지겨운데 예외가 존재하죠. 예외가 뭡니까? 원재료가 평가 손실을 인식하려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 제품이랑 원재료가 있으면 요거의 취득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요거의 취득가와 현행 대체원가가 있으면, 제가 늘 재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해커스 출판사에서 아니 이거 A4용지 너무 많이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책이나 많이 팔아라 그랬다고 그랬죠. 내 책이나 많이 팔면, 내 책에서 이익 나면 A4용지 가격 내리고 오르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다만 윤돈이 책이 안 팔리기 시작해. 완전 개쓰레기. 그래서 안 팔리기 시작해.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교보문고에서 중고팩에 치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이 팔려요. 감사해요. 돌아와서 요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이렇게 되고 추가로 얘도 이렇게 되면 제품도 손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도 요 경우라면 당연히 평가손실을 인식해줘야 된다고 해서, 원재료는 요거 두 개가 모두 만족할 때만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거 알죠? 그래서 1차 시험 때 원재료 평가손실, 제공품 평가손실, 제품 평가손실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뭐 먼저 해야 돼? 이거 먼저 판단해서 제품이 평가손실 안 나올 것 같으면 원재료는 볼 필요도 없다고 했었잖아요. 여기까지 봤었고, 요거에 이어서 볼게. 그럼 제공품은 어떻게 돼요? 제공품도 원재료를, 제품을 따져요 안 따져요? 제공품은 관련된 제품이 이익인지 손실인지 따지지 않고 나는 나대로 평가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럼 추가로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제품과 관련해서 우리 뭐가 있어요? 확정 판매 계약이 있잖아요. 이 확정 판매 계약이 뭡니까? 취소가 불가능한 계약을 얘기하죠. 그럼 확정 판매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계약으로 재고자산을 팔아야 되는, 재고자산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확정 판매 계약은 순실현 가능가치를 뭘로 봐요? 이 확정 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뭔다고 그랬죠? 그 계약 가격을 순실현 가능가치로 본다고 했던 거 아시죠? 다만 이런 확정 판매 계약에도 예상되는 판매 비용이 있다면 당연히 그 계약 가격에서 예상되는 판매비는 빼서 순실현 가능 가치를 구한다.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요건데, 요거랑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요건데, 자 보세요. 내가 제품이 있는데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게 있고요, 확정 판매 계약을 초과하는 게 있대. 즉 확정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게 있대. 근데 얘는 저가법 적용 대상이야. 그리고 얘는 저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래. 그리고 원재료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요 경우에 원재료는 평가 손실을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관련된 제품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요거와 요거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관련된 제품 따라가니까 요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관련된 제품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두 개가 다르대. 요 경우에 뭘 따라간다고 했어요? 확정 판매 계약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 판매 계약을 초과하는 계약을 따라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최대로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저가법이죠. 저가법 적용이죠. 저가법의 적용법은 뭐 있어요? 거기 교재 119페이지 하단에 나온 것처럼, 119페이지 하단에 나온 것처럼, 119페이지 하단에 나온 것처럼 조금 빨리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아무리 중요한 문제만 풀어도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가법의 적용 봐야 되는데, 우리 저가법 어떻게 적용합니까? 재고자산이 여러 종류가 있으면, 만약에 저희 해커스 경영이라면 회계사 책이 있고 회계사 안에 재무회계, 세법, 뭐 기타 책이 있고 세무사 책에 재무회계, 세법, 기타 책이 있으면 이걸 따로따로 보재. 그럼 항목별 기준이고요. 야, 회계사 책은 다 모아서 하나의 재고자산으로 보고, 세무사 책은 다 모아서 하나의 재고자산으로 보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별 기준이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다 합쳐서 그냥 해커스 재고자산, 여기 회계사, 세무사 책 다 합쳐서 함께 보자는 게 뭡니까? 총계 기준이죠. IFRS는 뭐를 인정 안 해? 총계 기준은 인정 안 하고 예외적으로 조별 기준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 히트 쳤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세무사 회계사 1차 시험 문제 조별 기준 계산하는 문제가 히트 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